2호 태풍 마하루는 유럽, 미국, 독일 기상청 등에서 모두 일본을 향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으며, 그 예측이 거의 확실시되는 5월 29일 저녁 11시 현 시점에서 일본에게는 안타까운 소식이 또 하나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음 주 중순에 3호 태풍 구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예측을 미국 기상청에서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하기 약 10여일 전인 2011년 2월 22일,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에서 규모 6.3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따라서 뉴질랜드와 일본, 특히 후쿠시마 등의 동북 지역 살리코 해역 주변은 뉴질랜드 및 남태평양 지역, 바누아투, 통가, 피지 등과의 지진의 연쇄 도미노 공포가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에서 가까운 거리에 호주 멜버른 그린베일 북쪽 6km 지점에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한국 시간 2023년 5월 28일 일요일 이틀 전 저녁 10시 41분 52초, 호주 현지 시간으로는 저녁 11시 41분 52초에 호주 멜버른 그린베일에서 북쪽으로 6km 떨어진 지역에서 규모 3.6, 진원의 깊이는 9.5km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첫 지진 속보에서는 안드로이드 지진 알람 시스템에서는 지진이 예상되니 대피를 하라는 안내문을 보냈으며 규모 4.7의 강진으로 표시를 했으나 다시 규모 3.8로 조정이 되었고 최종적으로는 규모 3.6으로 미국 지질조사국 USGS에서는 기록을 하였습니다. 이번 호주 멜버른 지진에 대하여 지진 진동을 느꼈다는 사람들은 1,570명이었습니다. 호주 당국은 5월 28일 일요일 저녁 11시 41분경 멜버른 시내에서 북서쪽으로 40km 떨어진 선베리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호주 멜버른 지진에 대하여 여러 관련 기관에서 일제히 발표하기를 이번 지진은 호주 멜버른 40km 이내에서 발생한 지진들 중에서 가장 큰 규모였고, 1902년 규모 4.5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이번 지진에 대하여 22,750명이 넘는 주민들이 진동을 느꼈다고 호주 담당 기관에 연락을 했으며, 지오사이언스 오스트레일리아는 북쪽으로 밴디고 남쪽으로 호바트에서도 진동을 느꼈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